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카메라를 비출 때 얼굴을 좀 적게 나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을 크게 나오면 좋은 것 같이 카메라를 줌을 해가지고 딱 잡으니까 내 얼굴 전체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코하고 눈하고 입하고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 스님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얼굴이 크게 나오면 떡방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얼굴 작은 사람들이 사진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화배우들은 뭐예요? 얼굴 작은 사람들이 영화배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좀 멀리해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저기 저 얼굴이 윤곽이 쫙 보이면서 귀도 보이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조금 미남처럼 보이는데 그냥 갖다 카메라만 이렇게 냅다 대니까 얼굴이 너무 커서 빵떡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제 카메라는 어디 카메라가 좋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조계사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조계사는 한 저기 저 10m 그 멀리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하는 법문에 나오는 내 영상을 보면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얼굴이 적은 사람들은 좀 늘려가지고 딱 잡아주고 얼굴이 좀 큰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잡아줘야 돼. 예? 이게 예술이야. 카메라도 아무렇게 찍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수연사 법회가 동국대학교 이사장인 법산 스님께서 이제 초빙 법사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 주에 법문을 안 하니까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림 스님이 와가지고 신도들 유계질서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림 스님 또 기가 죽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교 예관에서는 그래도 우림 스님이 제일 큰 스님이에요. 저는 이제 계기다 이 말이죠. 계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불교 예관에 오시는 스님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잘 모시고 이렇게 법회를 이끌어 가야지만이 법회도 잘 되고 사람 통솔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안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교회관은 수연사보다는 평상 큰 스님도 오시고 이론 큰 스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대법사들이 이렇게 자주 출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림 스님하고 이 세 스님은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좀 등한시하고 또 추지를 한 6년째 하다 보니까 아주 몸과 마음이 피곤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연임하면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5년이면 기간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일시적이고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례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기쁨은 불교에서는 법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락이다. 진리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이 우리가 법락을 추구하는 것이 불제자의 제일 큰 목적이다. 1차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 법락은 일반적으로 희로애락 또 옳고 그름 시비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가운데서 항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오온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오온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육근이라고 하고 이 대상을 육경이다 해서 십이처 이렇게 이 우주를 오온 십이처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십이처에다가 우리 마음을 넣어가지고 육식이다 해서 18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천태대사는 오금 12입 그리고 18개 그래서 음익계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태대사의 십승간법 중에서 음익계 경을 관하는 것이 제1간법이요. 예? 그래서 이 음익계 이 우주 전체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그 속에서 뭘 깨닫느냐? 진리를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 법계의 실상을 추구하는 것을 창구하는 것을 우리는 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의 실상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오도 이 말이죠.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주 법계의 실상, 진실화상, 이치를 깨닫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근온통이다 라고 능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근온통은 바로 뭐요? 소리를 듣고서 확연히 깨달아버린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머니 때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안 몰라요? 금방 인지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만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우주 법계의 그 소리를 듣고서 금방 깨달아버리는 거. 즉, 온만이 통하는 거, 온만이 도통하는 거. 그것을 이근온통이라고 해요. 그 이근온통을 완벽하게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지. 그 보살님이 누구세요? 관세음 보살님. 예?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 그렇게 부르는 그 명호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 소원이 뭔가. 그걸 전부 다 해소해주고 성취시켜준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면 관음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근온통을 통해서 이 우주 이치를 진리를 깨달은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 말이죠.
만에 한용운 스님께서는 오세암에서 깨달았다고 하죠. 오세암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아, 저는 오세암 안 가봤어요. 그 아래서 약수만 오색약수라고 맛을 봤는데 참 독특하더라고. 거기에서 탄산수가 나오죠? 아, 참 탄산수가 우리 또 처사님 콜라가 나온다고 그러시네. 그런데 그 탄산수를 딱 마셔보면 아주 톡 쏘면서 그 맛이 참 이 일반 물과는 참 달라요. 그러면서도 아주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거기만 지나서 갔는데 여러분들은 오시암 다녀왔으니까 나보다 도통하는 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겠어. 네? 도통하는 데는 나보다 더 선배다 이 말이야. 박수 한번 쳐야지. 만에 한용운 스님께서 이 오세하면서 아주 고요한 가운데 정적에 들어가 있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쿵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건 온통이요. 어? 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다 이 말이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속에서 꿈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감당해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렇죠? 뭔가 소리를 듣고 탁 깨어나 보니까 꿈이요. 그렇죠? 그래서 확연히 깨달아, 아, 이것은 꿈이다. 그렇죠? 그 깨달았을 때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만에 한용운 스님도 아주 고요한 적정한 그러한 선정에 깊이 집중을 했는데 콩 뭐가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확 깨어나서 이 세상의 이치를,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군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에 한용운 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시를 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한용운 스님 오도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나이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그걸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한 소리에 온 세상 크게 깨닫나니 눈 속에 복사꽃 붓게 나붓기네.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보면은 고향 아닌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고향 아닌 데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곳 고향이지 우리가 있는 곳 사는 곳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면 포근해요, 안 포근해요? 그렇죠? 54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10평 원룸에 사는 사람이나 포근한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54평이 싫대. 청소기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룸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참 좋은데 나도 내 방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아주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뭔가 비우고 버리고 간편하고 단순히 살아가야 돼. 그렇죠?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말이죠.
연민이가 되는가? 한 소리에 온 세상 크게 깨달으니 눈 속에 폭삭골 붓게 나붓기네 말이죠. 참 좋은 시다 이 말이죠. 눈 속에 폭삭골 붓게 나붓긴다 이 말이죠. 눈 속에 폭삭골이 피어요? 안 피죠? 그랬다. 그렇지. 눈 속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움직이는 거, 뜨거운 정신이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기쁨이다 이 말이죠. 기쁨이요. 거기서 이제 자비가 이렇게 새어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항상 그 범락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범락을 먹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한용운 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냐? 인연법이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멸하고 변화한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그 글씨도 마찬가지. 삼수보인의 갈 거잖아. 그렇죠? 모든 것은 물과 같이 흘러간다. 어디로? 낮은 대로. 그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뜨거워. 뭘로 뜨거워지냐? 자비로 뜨거워져. 자비. 예? 자비로. 모든 이 우주가 나와 하나야. 나와 너가 따로 없어. 예? 그러니까 어때? 항상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갖고서 그야말로 일생 동안 그 자비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비올려, 대비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대비올력에 의해서 항상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반면에 범부 중생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다 이 말이죠. 중생들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동체 대비를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처와 중생의 현격한 차이침이고 그 대비원력을 항상 실천하기 때문에 대비원력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면 어때요? 남도 즐겁고 나도 즐거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남이 또 즐거우면 내가 굉장히 피곤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몸이 힘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기뻐하면 어때요? 기쁘죠? 내가 차를 열심히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마시고 기분 좋아하면 피곤함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달아서 줬는데 그 사람이 성질내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비원력, 대비원력을 갖고 살아간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누구하고 함께 있어? 대중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법락인 것이에요. 즐거움인 것이다. 진리의 즐거움. 이것을 갖다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대비원력은 항상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동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제자에게 이러한 대비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나태해지고, 예?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부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는 청정한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그야말로 유지하지 못하면은 부패하고 만다. 이 말이죠. 음식처럼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 있죠? 이 예수. 그 형상을 보면은 그렇지? 좀 머리를 길게 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형상은 좀 깨파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글을 쓰는 것 보면은 참 제법 잘 써요. 그리고 대중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감흥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이런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습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겼네. 그렇지만은 이야 역시 참 생각하는 것이 남보다 깊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학학이라는 책에 참 좋은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좋은 글이죠? 그럼 더 좋은 글을 써주시라고 박수를 한번 치세요. 하악하악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좀 걸쭉하게 웃기죠. 그런데 거친 숨을 내쉴 때 나오는 의성을 하악하악 말이죠. 참 그래요. 나를 썩게 만드는 것도 나를 발효시키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 불제자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대비원력을 갖고 살아야 돼. 예? 대비원력을 갖고 살면은 절대 부패되지 않아. 그래서 일생 동안 대비원력을 가져야 돼. 불제자의 진정한 목표는 대비원력이요. 원력에 의해서 살아야 돼. 소승불교에서는 업력에 의해서 살지만 우리 대승불교를 믿는 불제자들은 대비원력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대비원력을 갖게 되면은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그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기쁨을 법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원력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근원이다 이 말이죠. 불교 경전에서는 뭐 이걸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 본원, 본사, 행원, 대원, 서원 이러한 말로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 예레부르 12대원, 아촉부르 20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문수보살의 10대원, 법당 비구 48대원. 이게 바로 그 대비원력의 대표적인 소원들이다 이 말이죠. 이를 종합해서 천태지자대사는 마지간에서 사옹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회 끝날 때마다 사옹소원 해요 안 해요? 그게 곧 대비원력이요. 대비원력이요. 불보살님과 같은 똑같은 원력이요. 그걸 갖게 되면은 부패되지 않고 항상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대비원력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생을 위해서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을 다 구제하오리다 이 말이죠. 번뇌 무진 소원다. 응? 번뇌를 다 내 마음속에 버리오리다. 그 다음에 뭐요? 잊어버렸네? 법문무량 소원아. 뭐하나? 어?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법문 들을 때가 제일 사실상 기뻐야 돼. 그렇죠? 근데 법문 들을 때 좀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어? 욕심,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법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가 중생들이다 이 말이지. 참 저쪽이 끝에 한번 박수를 쳐주세요. 저 양복 입고 계시는 저 끝에 처사님 박수 한번 쳐. 양복 입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네. 박수를 쳐요. 나는 정말로 여기 저 내가 6년 동안 여기 있지만은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 어? 그렇잖아요. 그거 안 빠지죠? 어? 안 빠져. 그리고 수행사에 가면 또 이건 뭐야? 주차 봉을 들고 차를 쫙쫙 갔다로 그래. 아, 그래서 나는 어? 참 복을 많이 질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국민학교나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졸업했더라고. 박수를 한번 쳐요. 동국대학교. 그래 내가 이번에서 내가 알았어요.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금산사에 캠퍼스 때를 온다고 해서 내가 오라 했더니 아이 떡 와서 앉아 있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국대학교 동문회 간사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참 불교학을 참 잘 배웠다 저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 일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법회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것은 참 대비 원력이 아니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할 땐 힘든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즐거운 놀이가 된다. 꿈도 마찬가지다. 혼자 꾸는 꿈은 망상에 그치기 쉽지만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 혼자 응?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힘이 들고 뭐요? 별로 좋지 않지만은 함께 하면은 즐거운 놀이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축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축제는 혼자 해요? 여럿이 오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대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대중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대중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대중과 함께 희로애락을 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혼자 하는 꾸는 꿈은 그 망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자 밥을 먹어봐.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아이 어디 이상한 나라에 내가 온 것 같아? 어? 아니 여러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렇죠? 그런 거요. 근데 혼자 밥을 먹어봐.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이 나와. 그렇죠? 혼자 밥을 먹은 사람들 아드레날린이 나와. 그래서 밥을 먹었다 하면 이? 온몸이 부서. 에? 그러니까 좀 몸이 비리하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혼자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래. 그렇죠? 근데 함께 먹으면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 먹는 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금방 소화가 잘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몸이 좀 늘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뚱뚱하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혼자 먹어 대부분. 혼자. 혼자 맛있는 것만 먹어. 그러니 어? 아드레날린 나오고 먹으면 그냥 살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면 뭐 성인병에 딱 걸려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대비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를 해.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순간 내 자신도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토정에서는 이 사옹소원을 바로 상품 상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인간이 죽게 되면 어디에 태어나요? 극락세계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극락세계 되어서 태어나서 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상품 상생이 그 상품 상생인이 되는데 이 사옹소원을 정토적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 가지 마음의 씨앗이다. 그래서 삼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성을 다하는 지성심. 정성을 다하는 지성심. 두 번째는 깊게 믿는 신심. 기쁠 심자 신심. 셋째는 모든 선업을 해양하고 발언하는 해양 발언하는 해양 발언심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대비 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지성심 기도를 할 때도 지성 지극 정성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부모를 봉양하는데 지극 정성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효자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 거요. 지극 정성이 있어야 법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둘째는 깊게 믿어야 돼. 믿음이 깊어야 돼. 살랑살랑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다니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부처님을 믿는 인과법을 믿는 그 깊고 깊은 그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가 지은 그러한 선업을 모든 중생들에게 돌리는 돌리는 그러한 마음, 해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든 뭐요? 나쁜 소리는 내가 듣고서 내가 가져가고 좋은 소리는 누구한테 전부 다 해양해? 중생에게 해양하고 부처님한테 해양을 해.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성공을 해요. 모든 나쁜 소리는 자기가 전부 다 듣고 칭찬은 누구한테, 공은 누구한테 돌려? 사장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좋은 것은 지가 전부 사장이 나쁘다고 하면 금방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대중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그러한 대비 원력을 갖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에 극락세계는 맡아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토세계가 열리게 된다. 깨끗한 극락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극락세계에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 원력을 설치하면 바로바로 극락세계가 열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토정에서는 이 삼정신만 갖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불보살의 대비원력을 더욱 승화시키고 한층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야치의 그 공우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공우지혜가 필요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들 나올라가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니까 나의 재산은 법밖에 없으니 너는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법의 계승자가 돼서 법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깎아줬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스님이 되라고 하겠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성모님 부처님 딱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코살라에 의해서 카필라족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카필라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해가 됐어.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은 뭐예요?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또 왕자들이 왕이 다툼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머리 깎고 수행을 하는 스님을 누가 죽이겠어? 살리겠어? 이 세상을 전부 다 떠나 있는데 그렇죠? 정치를 떠나 있고 경제를 떠나 있고 전부 다 떠나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락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비원력은 항상 반야 공간에 반야 지혜에 이렇게 근거를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비원력을 실천하고 또 막 수없이 많은 불사를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사를 했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 집착조차도 없어야 돼요.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중생을 구제했다고 하는 그 집착조차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금강경에 보면은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것은 반약 공간에 의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교화불사라고 중생을 구제했다면 구제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지 마.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훌륭하게 길렀다 이런 집착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반약 공간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집착이다 이 말이죠. 그 순간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았던 그 공덕이 그 공덕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모 마음은 어때?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이놈 때문에 잘 키우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갖고 있지?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버려. 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잘못하고 뭐요? 며느리가 잘못하고 이제 욕을 해. 그렇죠? 그 집착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만 더 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중생도 내가 구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나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중생을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마음이 기쁜데 바로바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바로 열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비원력을 실천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반약 공간을 공우지혜를 집착하지 않는 그 공우지혜를 뭐요? 근거로 해서 입각을 해서 기초로 해서 해쳐야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비원력이 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환경을 십지품에 보면은 환희지에, 환희지에 다음 말이 쓰여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을 떠나 있게 내 몸도 아끼지 않는 마당에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 없다. 남의 공양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베풀기만 하므로 나쁜 말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이미 벗어났기에 나의 존재도 없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죽더라도 부처나 보살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에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약 공간을 확연하게 깨달아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집착을 완전히 떠나 있어.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뭐요? 항상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다음 생에 나는 부처나 보살로 다시 태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산해원선사의 발언문. 발언문 중에서 제일 좋은 발언문이 있어요. 예? 예, 발언문 보면 이산해원선사 발언문 한번 보셨어요? 네. 전부 다 읽어봤죠? 모진질병 돌적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흉년들은 세상에는 싸지 되어 구제하되 열의 중생이 가들 한 가지를 배우니까 천금만금 내려놓은 온승원아 치란이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예정을 끊고 상계고에 벗어나서 그렇죠.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이렇게 항상 발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진질병 돌적이는 약풀도 치료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좋은 말이다. 흉년되는 세상에는 싸지 되어 구제하되
대비 원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한 원력을 갖고 살게 되면은 또 그리고 그러한 원력은 판약 공간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원력을 갖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누리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고달프지만은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기쁨이 찾아오면은 육신에 대한 고달픔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렇죠? 또 마음이 기쁘면 육신이 장애인이라도 어때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충남 서산 소재의 보건사 법인국사 보성 탑피에 가면 심히 심주라 신작 심사라 마음은 바로 육신의 주인이요 몸은 바로 마음의 스승이다 이 말이죠. 육신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을 갖다 봐서 방편 수연지라고 천태대사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방편 수연지를 갖게 되면은 이 모든 차별적인 그 현상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자유롭게 처신을 위해서 모든 사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걸림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삼매가 바로 뭐냐? 대비원력과 반야 공간에 의해서 체득되는 그러한 내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살아나기가 아주 힘들어. 다리가 좀 아프시지? 예? 아, 아픈 거요.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저기 저 의자도 책상도 많이 갖다 놨네. 이제 다리가 좀씩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 책상을 좀 더 놓고 저렇게 앉으셔. 앉으셔야 돼. 연세가 들면은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야 돼. 식당에 가도 요새는 전부 다 식탁으로 바꾸죠. 그렇죠? 방문화에서 얘기냐면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요. 그냥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뻐근한데 오늘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뻐근한 거 못 느끼겠네.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귀를 열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듣는 자세가 너무 거룩하니까 나도 그냥 기뻐가지고 이제 이 시름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이 들거나 또 엉뚱한 생각이 들 때는 대비원력을 잊어버리고 나태지가 쉽다 이 말이죠. 십상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도구를 찾아야 돼. 뭔 도구? 염주야. 그러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한 것이라도 단주라도 항상 뽑겠대 넣어갖고 다녀. 예? 힘들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얼른 꺼내서 들어. 그렇죠? 단주를 돌리면은 나쁜 생각이 사라져야 한 사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 원력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시 복원되는 거다 이 말이죠. 불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빼놓고서는 손에 많은 것을 들고 있어. 바로 그것이. 항상 그런 들고 있는 그 짐물들은 자비원력, 대비원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 원력을 갖고 살면은 항상 날마다 생활이 즐겁고 겁낙을 누리게 되고 바로 어둠 밤에 이 대비 원력은 등불과 같고 예마른 세상에는 그야말로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감로사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대비 원력과 반야 공우지 반야 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법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